오늘은 우선 윤석열 검사 압력 행사를 한 이름 지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효정 검사는 어떻게? 김효정이는 어떤 사건을 처리했냐면요. 예. 법무사가 백윤복 법무사가 2008년 8월 12일 날 나는 최은순 모녀 최은순과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최은순의 딸 윤석열 처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아먹고 정대택을 모함해서 누명을 씌웠다 자수를 하거든요. 예. 그 사건을 경찰에서 한 1년 거의 조사를 해요. 아. 경찰에서.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2년간 징역 살고 나왔고 검찰은 양재택이와 연계돼 있고 이제 그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경찰서에다 자수합니다. 예. 평판 경찰서에다가. 예. 그런데 이제 벌써 돈 받은 증거 다 해서 자수하면은 바로 이건 에서 이제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데 예, 예. 그것을 질질 끌어요. 예, 예. 예, 2009년까지 끌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건이 검찰로 올라가 가지고 김희정이가 담당을 하는데 저기 증거 불충분 불기소를 해요. 불기소.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 그 법 쪽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돈 받고 위증했다고 하면은 무조건 입건해서 기소를 해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기소해서 법의 판단을 받게 해야지 무슨 그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 이어져 오는 온 것이죠. 지금까지 2008년도에서부터. 김일정 검사는 여자입니까? 여자인데요. 여자인데. 네. 그 특히 둘이 그 이 얘기도 나눠봤어요. 김일정 검사하고. 제가 검사들은 당사자 직접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제가 필요해서 부르지 않으면. 예, 예. 그래서 박찬종 변호사 있죠. 예. 그때 이제 신문고뉴스 고문 변호사라고 있었어요. 아, 주광들랑. 예, 예. 그래서 박찬 정 변호사님한테 그 제가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지 그래갖고 그러죠? 창도 다르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얼굴 넣어갖고 책을 하나 그냥 무슨 인쇄소에서 온 게 아니고 네. 그 문방구 있죠 안에요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주었어요 보고 보시고 나더니 가보자고 억울하겠다고. 최정 변호사는 거물이잖아요. 그러죠. 상과, 예. 우리나라에 몇 안 된 상과 패스한 사람이고, 예. 검사도 했고, 그렇죠. 대통령 후보도 했고, 예. 국회의원도 했고, 예. 예, 뭐, 야당, 뭐, 당 대표도 했고, 했는데, 예. 한 분인데, 딱 갔어요. 추강규 기자랑 셋이서, 예. 가가지고, 다녀 나오시더니, 자기는 당당하게 사건 처리하라고 했는데, 느낌이 안 좋다. 그런 얘기. 김효정 검사가 박찬종 그 당시 변호사. 예. 만났는데 박창훈 변호사가 가보니까 느낌이 안 좋다. 예. 그럼 느낌 좋게 바로 잡아야지 능력도 없이 가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선임료라도 주고 네. 뭐 한다면은 당당하게 좀 뭐 해달라고 하겠지만은 저야 뭐 눈치만 보는 사람이고 저는 또 그냥 설령 이것을 불기소 하겠느냐. 진실이 설마. 있는데 설마. 근데 김희정이는 그 사건뿐 아니라 저걸 또 불기소 했어요.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양재택하고 양재택을 뇌물 수수, 최은순하고 이제 윤석열 철을 뇌물 공여. 그러니까 18,880불 그 요야를 보낸 거 있잖아요. 네, 요야. 예. 미국으로 그 양재택 처에게 그렇죠. 예, 송금한 거. 예. 그 증거를 해가지고 뇌물 공여, 뇌물 수수죄로 고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가 2008년 10월인데요. 그때 그런지 이제 공교롭게도 윤석열 처가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쓰다가 2008년 10월 그때 개명을 해요 이름을. 그러면 이렇게 고소당해가지고 피의자인데 그런 이름 바꾸는 것 이름을 어떻게 개명이 됐는지도 지금 의아스럽고요. 그 이름 개명하는 거야 윤석열이 기침 한번 하면 바로 되겠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뭐. 생각하면 뭐. 뭐 이런 개명하는 거 판사들이 판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윤석열은 손가락 하나 깠다고 하면 될 일이니까. 손가락 깠다 할 일도 네. 그래서 전환 돌려야 되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것마저 불기소를 해요. 김희정이가. 김희정이가. 네. 그래갖고 이제 항고를 하죠. 2009년도에 2008년 제가 10월경에 고소를 했고 2009년 6월경에 불기소를 해요. 김희정이가 또 한 1년 끌어요 그걸.
그래갖고 항고를 해, 항고. 서울고등검찰청에다가 네. 항고를 합니다. 그걸 항고를 하면서는 이제 들으신 분, 한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항고장을 내면서 저기 대검찰청 검찰총장한테 편지를 씁니다. 김준규한테. 내가 이 사건이 동부지검에서 불기소가 됐는데, 이 항고한 사건만 또 기가 간다면은 나는 자살폭탄 차량을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할 것이다. 바로 잡혀갔겠죠, 뭐. 그랬으면 대검찰청을 폭파하겠다는 테러를 김상진이가 계란탈에서도 구속됐는데 그런데 잡혀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요. 그때 이제 우연찮게 미국의 그 아칸소주 청사가 그렇죠. 그런 테러로 팍 무너져요. 그렇죠. 그걸 떠올리면서 제가 김준규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조마조마했죠. 뭐 협박범으로 이제 당연히 잡혀가야 뭐 맞죠. 하는데 친절하게 답변이 옵니다. 안 잡아가고. 안 잡아가고 그 친절하게 그 검사들이 정의장님한테 미안한 감은 가지고 있었나 보다. 친절하게 답변이 와요. 미안해요.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글로 이첩하고 거기에서 친절하게 답변이 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소식이 안 와요. 그때 검사장이 한 뭔데 그래서 거기다 또 편지를 합니다. 거기다가 나에게 총을 달라. 총을. 이번에는 잡혀갔겠죠. 총 달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요. 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는 행정심 어떤 이런 재판을 한번 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죽일 권리를 날 달라. 네가 판결 안 해주니까 난 누구를 죽이고 싶다. 이런 재판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무사히 그래서 김효정 검사 네. 여기까지 오고 박진아 검사한테 원한이 많은 것 같은데 박진아가 누굽니까? 박진아가 누구냐면요 공판 검사입니다. 그 안순이로 수사하고 저기 있던 공판 검사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겠죠. 근데 네, 말씀하세요. 그 임희영 씨라고 당사 수표 18억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증인 때 서서도 이 안수영의 사건은 윤석열의 뒷백으로 기소된 겁니다. 그렇게 증인을 섰어요. 그리고 그 증인 서고 나오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니까 최은순이하고 박진아 검사하고 둘이 싹 타더라 이거요. 그래서 몰래 뒤쪽으로 해서 얼굴 안 보이고 이렇게 싹 섰더니 둘이 얘기하는 게 박진아 검사하고 최은순하고 아니에요. 최은순이 얘기한 게 박진아 검사가 최은순한테 어머니 그렇게 증인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위조했다고 서버렸거든 증인은. 네. 내가 저도 그 자리에서 네. 다 봤어요. 네. 그 정대표 회장님도 보고 서버렸는데 그렇게 증인을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뭐에 좀 코치를 하더라 이거요. 그러니 아. 이 검사들이 윤석열 뒷백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기나는 범인의 네. 범죄를 숨기도록 네. 증거인멸하도록 범법자네. 그때 체포를 바로 해버리지. 그거 공범인데. 그때 당시에 현행범이잖아. 선생님, 그때 당시에 최은순이가 자신이 위주를 했다고 그래하고 하고 또 그 김혜성이가 최은순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막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어서 위조를 해줬다 했을 때 최은순이를 바로 거기서 데리고 와서 조사 딱딱딱 쳐가지고서 기소해서 구속영장 써서 보내야 되는 거.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 것도 박진아 검사입니다. 박진아는 완전히 그 윤석열의 어떤 졸개노로서 하수인도를 했다 해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 얘기를 하더라도 네. 박진아가 우리한테 어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못하겠죠? 못하죠. 난 그 사실대로 근데 박진아 검사는 젊으니까 지금 변호사 안 하고 검사하고 있겠죠? 예. 이게 바로 검사와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직 검사들한테 검사대 비리를 낱낱이 까발리는 응징방송이다. 무서운 방송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 더 박진아 검사 말고 또 이복헌 검사 윤석열의 신보. 이복헌 검사는 어디 있습니까? 이복헌 검사는 또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윤석열 일가 사기 저희가 고소한 사건에 예. 자신이 구형 5년을 줬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생각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제 윤석열이하고 관련이 안 됐었겠죠. 구형 5년 줄 때는. 근데 구형 5년을 주고 나서 이게 판사하고 짜고래가 짜웅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증거를 하나도 채택 안 하고 해서 무죄를 줍니다 판사가. 그럼 검사는 무죄를 줬으면 항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형 5년 이상 줬는데 항고를 포기해버려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이게? 근데 5년 구형했는데 무죄 주면은 네. 무조건 검사는 항고를 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해. 포기해버려요. 그게 누구냐? 윤석열의 신
최진복 이복현 검사입니다. 혹시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직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검색해보면 나올걸?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런 검사, 박진아 이복현 검사. 네. 더 그 두 분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계속하세요. 이제는 똑바로 해라. 이제는 달라졌다. 제 사건도 경찰청에서 조사한 사건도 이제 검찰에서 두 번씩이나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네? 윤석열, 최은순이 주식 횡령으로 고발을 했고 내연남 변호사법으로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지금 재수사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도 반부패도 이제 진짜 반부패 그대로 부패 있는 것을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기준으로 올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복현 검사가 지금 대전지검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실 생각 없어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진짜. 한번 찾아가지고 대건지검으로 네, 네. 코로나 좀 어떻게 그 한번 보겠는가? 네. 한번 한번 저 응징 한번 합시다. 그 박진아 검사는 어디 있는지 지금 그 검색해 보면 나올 테니까 네. 하여튼 이거 끝까지 가려면 직접 만나서 네. 우리가 법적으로 단지는 못 얻더라도 개망신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또한 안소영이를 억울하게 주범으로 모은 박상성 검사. 그건 아주 나쁜 검사입니다. 박상 검사는 제가 직접 재판에 네. 보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박진아 검사에 대해서 조금 이 얘기를 더 하면 말씀하세요. 예. 박진아는 2015년도에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검사였어요. 그리고 안소연 씨 수사검사였어요. 안소연. 그러니까 안소연이가 말하는 최은순이가 고소를 해서 수사를 받다가 하도 이상해서 허위장고 증명을 확인하러 신한저 주은행을 방문하고 와서 확인하고 한 3일 만에 구속시켰다고 하잖아요. 예. 그 검사가 박진아 검사. 아주 악질이네. 네. 박진아 검사고 안소연 씨 얘기는 박진아 검사가 수사하면서도 어디선가 전화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자기한테 사실 우호적이었고 이건 형사 사건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수사를 갈수록 이제 그렇게 역더라 이제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남부지법에서 구형 5년에 저 실형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서 이제 이건 피고인 항소한 거죠 이제 안소현 씨가 항소해가지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공판검사하고 수사검사도 같이 둘이 공판검사가 들어왔어요. 예. 박진아도 들어왔어요. 여자 검사인데 예.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김사철 법원장 재판장이 증인을 원래 여러 실적에 한 나머지 내보내고 돌아가면서 이제 앞에 증언을 못 듣게 하는 건데 여기는 증인을 같은 자리에 세워놓고 원래 증인은 저리 보내지요 한 사람은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는 증인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묻는 거예요. 판사가 서로 입을 맞추라고 맞추지 말라고 확실히 확인하려고 확인하려고 1심에서 증언한 것이 있으니까 2심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최은순이가 자백을 해요. 허위 장고 증명서는 허위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있던 딸 지인 김여성이가 작성해줬다. 거기까지 자백을 하면은 검사는 거기에서 이제 범죄를 자백했잖아요. 네.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수사해야지 당연히. 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이제 동부에 두 번째 1년 징역 가가지고 있으니까 신입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 길을 빼고요. 빼봅시다. 네. 잘라버리고 네. 짧게 해서.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재판이 끝나면 박진아 검사는 최은순을 증인. 재판 끝나면 메토실로 오세요. 거기서 수사해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한 얘기 맞습니까? 허위장고 증명 맞죠? 바로 이제 구속영장 치든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덕봉 회장님 말씀드리면은 그때 재판이 길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우연찮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오던 중에 이제 그 임희영이라고 그날도 그 사람도 증인이었어요. 그 피해자 내려오면서 이제 직간에 이제 최은순한테 이제 어머니 그렇게 자백을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까 장재원이도 이제 그걸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 아까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그 왜 그 장모가 그랬다는데 검사는 왜 수사 안 했냐? 그게 바로 박진아 검사라는데 여기 중앙에 있다는데 알고 있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랬으면 고소하고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했을 텐데 그런 거 없지 않냐? 그때는 벌써 이제 이미영이라는 사람 18억 5천 청구에 있었고 그런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예. 확실히 지금 박진아 검사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이 있다는데 내 사건도 취급할지도 몰라요. 내 사건이 영등포에서 조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박진아 검사가 내 사건은 잘 좀 처리를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응징을 하니까.
보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처리할 거다 보고 지금까지 네. 에, 노덕봉 대표의 그 두 사람 박진아하고 네. 어, 두 사람 얘기했는데 여기서 아직도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예, 황보증 검사에 대해서 어, 황보증은 이제 아까 김유정 검사가 김유정 검사가 불기소한 것을 네. 제가 항고해가지고 네. 담당 검사했어요. 황보증 검사. 황보증 검사가 네. 서울고등검찰청 정대택이가 그 항고원 사건, 저기, 뇌물죄 사건. 네. 양재택 뇌물수수. 그리고, 아, 최은순, 김건희는, 그땐 김명신으로 고소했습니다. 네. 김명신은 뇌물공여죄로 했는데, 어, 황보증은 거기에 이제 그, 여기, 저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김건희하고 최은순은 완전 빼버려요. 공소권 아, 없음. 그럼 누구만 해? 양재택이만 갖고 이제. 아, 두 사람 빼버리고. 네, 빼버리고 양재택이만 가지고 거론을 해요. 그게 양재택은 어, 윤석열의 연적이잖아. 여자를 하나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어, 주고받고 한 사람이라. 양재택은 윤석열의 곱게 안 보게 그러니까 연적이다. 윤석열은 지금 저기 그러니까 그 지난 26일 날 그 열린공감에서 이제 그 취재한 방송을 들어보면은 그 양재택 모친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은 야 양재택하고 지금 김건희하고 살고 이거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윤석열 사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마. 근데 윤석열 양재택 어머니 얘기니까 양재택 어머니 얘기. 양재택하고 선을 끊고 윤석열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아, 아니야. 아 사귀는 과정에서 네. 네. 허기야 뭐 그러니까 검사 스캔들이지 네. 뭐 한두 명 사귀면 검사 스캔들이라고 부를 수 없죠. 네. 거기서는 이제 혈투가 벌어지는 우리가 이제 뭐 남자들 네. 한강 백사장 가서 그렇지. 혈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어, 권총으로 네. 권총을 쓰고 네. 그런 데서서 경쟁한 것 같아요. 양재택하고 윤석열하고 이 저 김건희 모녀 사건을 누가 더 세게 봐주냐? 누가 더 잘 봐줘서 네, 잘 봐주냐. 어, 그 김명신을 차지할 거냐 어. 이런 경쟁이 붙었다 그걸로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설마 양재, 대한민국 검찰들이 전 양재택의 어머니 구, 네. 어머니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네. 저도 그렇게까지 들었는지 몰랐어요 나도 정말 근데 당시에 여기서 더 오늘 내가 놀란 거는 나는 그 당시에 김명신이 네. 양재택과 완전히 선을 끊고 윤석열을 만나서 네. 또 산 줄 알았더니 양재택 어머니 말씀 듣고 보면 자기가 눈치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맞아요 어, 김건희 당시 명신이가 양재택 어머니 사는 그 전부는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러죠. 살림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였죠 근데 어느 날부터 발을 딱 끊은 게 나왔겠지. 그 끊은 순간에 윤석열로 갈 때. 아니야. 그, 아니야. 그건 또. 양재택 어머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은 그 집을 출입하면서도 지가 윤석열을 사귄다고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남자가 있다. 아, 대단하다. 어, 대단한 거야. 야, 이 김건희는 여장부야. 어떻게 내가 사귀는 남자 어머니 앞에 가서 다른 남자 있다. 저는 저는 저쪽에서 들은 얘기를 다 취합하면은 나하고 이제 양재택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제 사건을 뒷별하다가 2008년도 정기 인사 때 그 남부지검장 남부지검 차장 검사를 하다가 진급을 해야 되거든요 검사장으로 진급을 못하고 서울 고등검찰청 고등검 바로 발령이 되니까 한 달인가 두 달 있다 3월 달에 사직을 했단 말입니다. 예. 네? 그 틈을 이제 그럴 때 이제 뒷배가 떨어졌잖아요. 어, 뒷배가 없어져서 이제 그리고 저 얘가 시달린 건 언제부터냐면은 2008년 5월 12일 날 백윤복이한테 시달리면서 6천만 원을 주고 6천만 원을 보태서 8월 12일 날 법무사가 자수를 하잖아요. 네. 자수를 해요. 예. 자수를 하니까 그때부터 경찰이 이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백윤복이는 그때 바로 자수서를 내고 자수 진술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경찰은 어 이제 집준 김명신이 8 6천만 원 준 김명신이 돈 준 최은순을 막 불러서 저 보안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김명신은 도망다니는 거죠. 2008년 8월 경부터.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양재택이도 불려다니는 거야. 이제 같은 피고소인이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되고 윤석열이를 멀리하다가 이제 조남욱이한테 가서 어쨌든 윤석열이 장모 얘기 그대로 듣고 내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조남욱이가 윤석열을 소개한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사귀다가 조남욱 가 직접 윤석열이한테 대쉬는 못하잖아요. 그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조남욱이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워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요.
그 김명신이 당시 아 나 윤석열 사귄다 하는 얘기까지 이것도 혹시 그 오여사 양재택 어머니의 네, 기록 속에 들어 있나요? 아 있어요.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저것도 있습니다요. 저기 에. 뭐가 있냐면요. 에, 에. 김건희가 신혼여행을 가면서 그 양재택이 어머니한테 좀 조용히 잘 처리할 수 있게끔 마무리해달라고. 그건 후회 얘기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윤석열을 이건 의혹 사건입니다. 김범수 그 어머니하고 최은순이 우리 집에 그 김범수 사준다고 아파트 사준다고 왔다 가면서도 윤석열이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했거든요. 윤석열 얘기를 하던가요? 예. 김범수가 우리 사이될 사람이라 아니, 아파트 사주러 왔어. 사주려고 한다고 그랬고 예. 그때도 윤석열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걸로 저는 아니,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은순 씨한테 들었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얘기가 그때 나오던가요? 나왔죠. 예. 윤석열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결이 쫙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그래서 그 지금 황보정 검사는 아까 보니까 서울 어디 검찰청에 있다는데 아마 예. 황보정은 사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김명신과 그 윤석열 처와 장모는 쏙 빼버리고 양재택 하나만 기소를 해서 아니 기소한 게 아니야. 그나마도 이 사건이 최은순 의인에 대한 항고 사건이거든요. 예. 황보정 아니 서울고등검찰청 황보정 제 커서 움직이는 거 항고 사건은 특별히 항고 기각할 때는 A4지 한 장에다가 불기소 처분 원처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이 하자가 없다 이유가 없다 기각한다 하는데 저기 황보중은 지금 이유서라고 해갖고 A4지 석 장에다가 이유를 다 써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죄가 된다. 변호사법으로 처벌해도 되고 뇌물수수는 직접 그 사건 담당하지 않았으니까 알선수재 혐의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된다. 그런데 원처분 검사 여기 끝에 보면은요. 네. 결국 원처분 검사의 결정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원처분 검사가 바로 김효정 검사입니다. 그러면 원처분 검사의 결정에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썼잖아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검사는 범죄가 있으면 인지하고 변호사법 같은 것은 뭐 쉽지 않아요. 근데 황보중이가 여기서 정말로 다시 인지해서 기소를 붙여도 되고 하자가 있다고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기수사 명령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때도 윤석열이 뒷배가 얼마나 작용을 했으면은 이게 구구절절하면 서도 이걸 또 기각을 시켰냐? 아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네. 그냥 증거 없음 무혐의 뭐 증거 불충분해서 딱 기각 시킨 게 아니라 네. 저렇게 구구절절 A4지 석 장을 썼다.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긴 항소 불기소 이유서는 처음 본 거예요. 저도 처음 봐요. 이건 그래서 그 당시 황보정 검사도 나중에 이 문서들이 이렇게 네. 다 공개될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구구절절 썼다. 네, 그렇죠. 오히려 저게 더 자기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네. 기도하지만은 어쨌든 자기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또 소장이 없다 했거든요. 소장. 이거는 정말로 아까 조심 말씀대로 소장 없는 지가 자가당착에 빠진 건데 하여튼 예. 그래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지나 과거에 묻히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이렇게라도 기록을 남겨줘서 제가 여기서 방송할 수 있는 오히려 고맙다. 예, 고맙게 생각해야죠. 아, 예. 그래 기유서가 없었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죠. 뭐 저기 없다 고소장이 없다고 써주고 있던 잘못은 있지만 각한 부분에 실제로 이게 뭐 일부러 자기 잘못을 남겨서 어떤 후에 심판을 받으려고 일부러 쓴 거 아닐까 좋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돈 받은 것도 이게 최은순이만 나와서 지금 진술한 거거든요. 김명신은 나오질 않았어요. 이 사건에도 출석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양재택 가족하고 아는 사이로 이제 그 양재택 아들이 하버드 대학 입학해서 축하금을 줬다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워딩이 돼 있어요. 근데 양재택이는 KBS 창하고 인터뷰하면서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나서 병원비로 급히 보냈다 이러지 않아요? 야, 다 이게 퍼즐을 맞추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야, 이봉창 검사는 누굽니까? 이봉창은 법무사가 이제 자수를 해도 자꾸 불기소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진정을 해요. 대검 막 청와대 이런 다 진정을 해요. 나를 모의 중지로 처벌해 달라. 그러면서 이 수사원 검사가 잘못했다. 직권 남용했다. 그런데 이 검사가 뭐냐면은 지금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시효. 범죄의 공소시효. 지금은 살인죄 같은 경우는 시효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성범죄는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 이제 법무사
백인복이가 자수한 죄가 모해의중죄인데 2008년도 이전에 모해의중 범죄는 7년입니다. 7년. 시효가. 그리고 일반 민사사건에서 의중을 한 것은 그냥 의중은 5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해의중을 했다고 자수를 했는데 이제 이 담당한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불기소했다 해갖고 진정을 한 사건을 담당한 게 이봉창이에요. 이봉창. 검사 이봉창은 2011년 2월 21일 백윤복이 2010년 12월 모해의중 범죄 자수한 사건을 공소시효 5년 도가로 공소권 없다 하였으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1년 7월 25일 이었으며 검사 양재택의 뇌물수수와 관한 항고사건 서울고등검찰청 사건은 원처분검사의 하자를 지적하며 범죄 혐의를 이유와 같이 인지하고도 만연히 기각하였다. 이제 직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아니에요. 처분 내용 공소권 없다. 피내사자 백윤복에 대하여 백윤복이 이제 진정을 한 사건을 이봉창이가 이제 판단한 거예요. 2004년 7월 26일 청우도를 동부지방법원에서 정대택이 강요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정서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여서 위증했어요. 그러면 2004년 7월 26일이면은 7년이면은 5, 6, 7, 8, 9, 10, 11 2011년 7월 26일 25일까지가 공소시효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은 2009년 7월 25일의 경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 7년을 5년으로 5년을 정한 거야. 이건 완전히 사기네. 완전 엿장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 뭐 법을 모르는 줄 알고 공소시효 네. 7년을 5년이다 해서 무혐의 처분해버린 공소권 예. 없음을 했다. 예. 그건 완전히 사기극을 펼친 거네. 사기보다 더 나쁜 짓이죠. 야, 검사들이 뻔히 알면서 예. 공소시효 7년인 걸 검사가 모를 리 없을 텐데 그 어떤 고소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5년이라고 예. 이렇게 버젓이 쓴 게 이거 법 기술도 아니죠. 이거 지금 우리 고소할 수 없나요 이런 거? 이거 검사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우리가 이 원한을 풀 수 있을지 이렇게 사기친 거. 그래서 제가 총을 달라고 소송 한번 해본다고 자. 자 우리가 이렇게 이름 공개하고 예. 또 자식도 있고 예. 식구들이 있을 텐데 실명을 공개하는 게 상당히 그 사람은 부끄러울 거다 이렇게 보고 이봉창 검사는 공소시효 2년을 숨긴 게 분명합니까? 지금은요 모해의중 공소시효 10년입니다. 그때는 7년이고. 그때는 7년. 근데 왜 속였어요? 이 사람이 몰라서 이 사람도 실수를 한 거 아닌가 법전을 잘못 봐서 아니면 윤석열이나 윤석열 처에 이거는 100% 로비 받은 거죠. 로비 안 받으면 그럴 수 없죠.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무식해서. 무식해. 그거 이것은 기본 나 같은 놈도 아는데. 거기 아마 검사가 공소시효가 의심되면은 찾아보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조심님 이번에 우리가 작년 2월 12일 날 윤석열을 지금 독직 뇌물죄로 고소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공소시효 10년이에요. 뇌물죄가. 예. 지금 2008년도 개정돼가지고 전에는 7년이었는데 그걸 7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기 불기소했잖아요. 그래서 10년 적용해서 처벌해라. 지금도 공소시효 남았지 않아? 남았죠. 내년 2022년 3월 10일까지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뇌물죄를 우리가 고소고발을 했더니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걸 7년이다 그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기각해버린 이 사건이 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쨌든 그것도 항고해가지고 대검에 있어요. 그 사건. 그러면 시간 됐으니까 이봉창 검사 지금도 검사겠죠? 네,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이봉창이 같은 애들한테 야단쳐봐요. 네. 제 입만 아프고요. 네. 이걸로 하면은 이게 칼이죠. 이게 네. 비수입니다. 아무튼 네. 우리가 검사와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전쟁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줄리 스캔들이 아니라 정치 검사 스캔들로 해가지고 앞으로 검사뿐 아니라 지금 판사들 재판는 판사들 또 이상한 재판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지요. 대한민국에 한 3,000여 명, 2,600명 우리 존경하는 검사님들, 검사님 전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무지인 사람을 유지를 준 이런 부분은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다. 이런 일이 있던 사람들은 우리 방송 보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윤석열 저 자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검찰총장으로 모셨던 검찰총장 저게 사람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떤 희정잡배라고도 부를 수 없고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사기 잡범 배우를 봐준 사기 잡범으로 불러야 맞다 다시 생각하면서